세입자, 청년, 시민단체 등 100여 개 단체로 구성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연대 구성원들입니다. 네, 저희 바로 앞은 아니지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근처에 와 있습니다. 최근에 이번 주 월요일이었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국토교통부 업무 보고 중에 임대차 3법이 시장에 상당한 혼선을 주고 있다며 폐지 또는 축소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이어서 수석 부대변인조차도 관련해서 보완 방침하겠다 이런 입장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후보 시절부터 임대차 3법에 대해서 부정적 의견을 계속 표출해 왔습니다. 반면에 각종 부동산 세제는 깎아주겠다, 감세하겠다 하면서 주택 소유자들, 건물주들 그 이해를 반영하겠다고 공공연히 밝혀왔습니다. 당선되자마자 세입자들의 권리는 무시하고 임대차 3법 개정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이 임대차 3법을 개악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연대는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인수위에 자신들이 지금 하려는 임대차 3법의 개악 시도가 어떤 의미인지 세입자들의 절절한 목소리를 전하고자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사실 오늘 너무 분노가 많이들 크실 것 같아서 구호부터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임대차 3법 계약 시도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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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당선인은 세입자 계속 주거권 보고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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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한 번 더 할까요? 예. 인수위는 임대차 3법 폐지 축소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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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첫 번째 발언은 직걱정 없는 세상 최창호 대표님이 먼저 그 발언으로 열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세입자는 주거 인권을 박탈당한 채 너무나 고통스럽게 살고 있습니다. 한국 세입자에게 인구의 절반에 이르는 한국 세입자에게 주거권은 없습니다. 지난 대선 때도 거의 모든 후보가 진보정당 빼고 모든 후보가 주거권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주거권은 그들의 머릿속에는 없는 것입니다. 지금 윤석열 당선인 그리고 안철수 인수위원장 모두 그들의 머릿속에는 세입자는 없고 주거권도 없습니다. 세입자에게 있어서 주거 안정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2년마다 이사 다니느라고 얼마나 고통스럽게 살았습니까? 2년마다 이사 다닌다고 하는 것은 원하지 않는데 강제로 쫓겨나는 것입니다. 스위스, 독일, 스웨덴, 일본, 미국의 여러 도시 이런 곳에 세입자들은 계속 거주권을 보장받고 있습니다. 한 곳에서 세입자가 계속해서 거주해야 안정된 삶을 살고 친구들도 계속해서 끊기지 않고 일자리도 끊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2년을 고작 4년으로 늘렸다고 해서 이것을 여러 가지로 폄훼하고 임대차 시장이 반시장화되었다고 규탄하고 비난하는 윤석열 당선인은 2,400만 세입자에게 당장 사과해야 합니다. 주거권에 역행하는 이런 대통령을 우리는 원하지 않습니다. 주거 인권을 후퇴시키고 주거 인권을 짓밟는 이런 사람을 원치 않습니다. 세입자들은 2년마다 계속해서 쫓겨날 운명에 처하게 만든 이 법률에 피눈물 나는 심정으로
그동안에 계속 거주권 보장하라고, 세입자들이 한 곳에 계속 살 수 있도록 하라고 외쳤습니다. 그래서 겨우 늘어난 것이 4년입니다. 그것도 임대인 그리고 그 직계 가족이 들어오면 두근 말 없이 비워줘야 되는 이런 반주거권적인 독소 조항이 있었고, 신규 임대차에는 적용도 되지 않는 이런 문제 많은 현행 임대차 보호법을 진정한 보호법으로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안이고 이것이 개혁이고 이것이 민생이주의 정치입니다. 그런데 그 4년마저 2년으로 후퇴시켜버린다고 하는 것, 이것은 지금 주거 역주행이고 민생 파탄입니다. 민생을 짓밟기로 결심을 한 당선자 그리고 그 인수위원장,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정치를 하는 것입니까? 이 임대차 3법 때문에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인수위원회 신교원 부동산 TF팀장, 이 사람이 그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뼛속 깊이 시장주의자입니다. 이자를 당장 해쳐가십시오. 이런 자가 그 자리에 계속 있으면 세입자들은 주거인권을 계속해서 짓밟힐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주의자, 시장만능주의자 신교원을 잘라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지금 하나 들고 있는데요. 이것은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2014년도에 국회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014년 4월 2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급한 전세 대책으로 전월세 상한제, 계약 갱신 청구권 도입, 임대주택 등록제, 표준 임대차 계약 등 4가지를 추진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한 입으로 두 말하는 사람입니까? 6년 전에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제 도입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인수위원회에서 지금 계약갱신을 단 한 번 늘린 것, 그리고 전월세 상한제 도입한 것에 대해서 원위치시킨다고 합니다. 이것이 안철수의 진면목입니까? 한 입으로 두 말하는 정치인은 필요 없습니다. 대국민연설에서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제를 도입하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한 바 있는 안철수 당시 새정치연합 대표, 그리고 2017년도에도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겠다고 대통령 공약을 했습니다. 안철수 위원장은 한 입으로 두 말하는 바로 이런 사람은 즉시 인수위원장에서 사퇴해야 합니다. 한 입으로 두 말하는 존재, 이런 정치인 때문에 우리는 피곤하고 고달픕니다. 임대차 3법에 대해서 폄하가 계속해서 되고 있습니다만 다소의 부작용이 있었다, 이런 말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차 3법으로 인해서 전월세가 폭등했다, 이것은 완전 생거짓말입니다. 집값이 폭등하면 2년, 3년 후에 전월세가 폭등했습니다. 그동안의 역사가 증명합니다. 2년제 계약이기 때문에 나중에 나타나는 것이죠. 그리고 저금리 때문에 또한 폭등을 했습니다. 그것은 도시연구소의 연구 결과 나온 것이기도 합니다. 저는 목소리로 외치겠습니다. 제가 서울 와서 20년 동안 16번 이사를 다녔습니다. 왜 세입자는 계속해서 2년마다 이사를 강요당해야 합니까? 2년마다 이사 다니게 다시 제도를
원위치 지키는 것, 이것이 공정이고 원칙이고 상식입니까? 2년마다 쫓겨나는 법을 그대로 실행하는 것이 공정이고 상식입니까? 윤석열 당선자는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2년마다 5% 이내로 올리는 것, 이것이 정의고 공정입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2년마다 50%도 올렸습니다. 그대로 돌아가자고 하는 것입니까, 지금? 이것이 공정이고 정의입니까? 이런 정치 세력은 이 땅에서 사라져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각성하십시오. 그런 국회의원 후보나 선출직 후보는 다 낙선 대상자로 세입자 2,400만 세입자가 단결해서 떨어뜨릴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수가 절로 나오는 예, 날카로운 지적들이었습니다. 지금 인수위 위원장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그동안 해왔던 발언들, 그거에 비해서 지금 인수위가 보여주는 정책에 대한 태도들이 얼마나 모순되는지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부자 감세, 부동산 감세를 공약하고 48%의 득표를 얻어서 지금 당선이 됐습니다. 선거 당시에는 자신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서 갈라치긴 할 수 있지만 이제 대통령은, 대통령이란 자리는 자기에게 표를 준 사람만의 대통령은 아닐 것입니다. 48%만을 위한 정책을 실시한다면 어떻게 국민들이 그 대통령을 신뢰하고 그 대통령이 하는 정책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 10명 중 4명은 세입자라고 합니다. 그 나머지 사람들을 저버리고 과연 제대로 된 정보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주택 세입자, 특히 청년 세입자들의 그 주택난들, 주거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사례들에 대해서 제일 최전선에 있는 민달팽이 유니언 지수위원장의 발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년 주거권 보장과 주거 불평등 완화를 위해 활동하는 민달팽이 유니온입니다. 임대차 3법이 시장에 혼선을 준다면서 임대차 3법을 폐지하겠다, 축소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진정 혼선을 줬던 것은 그동안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질서를 잡아본 적이 없었던 무법지대 주택임대차 시장 그 자체입니다. 삼중가격이 형성되는 게 문제라고들 하십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계속해서 집값을 올리려고 했던 시장을 그동안 방치했던 게 문제인 겁니다. 집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세입자들에게 비합리적인 수준의 임대료 인상을 일방적으로 요구해도 괜찮고 그에 응하지 않으면 내쫓아도 괜찮다는 그 생각이 당연했던 이유는 아직 한국 사회가 단 한 번도 세입자의 주거권을 제대로 지켜본 적이 없기 때문인 겁니다. 청년들은 그리고 세입자들은 내가 점유하며 살고 있는 집과 동네에서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 31년 만에 처음으로 도입된 임대차 3법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임대차 3법이 시행된 이후 아주 많은 세입자들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고 전월세 상한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서울 세입자의 평균 거주기간은 3.5년에서 5년으로 늘었습니다. 임대차 계약갱신을 이용한 사람은 7.2%에서 77.7%까지 상승했습니다. 특히 집값이 높은 지역일수록 더 많은 세입자들이 계약갱신권을 이용했습니다. 임대차 3법이 나쁜 법이었다면 세입자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다면 이 법 왜 사용했겠습니까? 세입자의 집 걱정을 자극하고 세입자에게 서러운 경험을 선사했던 것은 임대차 3법이 생긴 이유가 아니라 임대차 3법조차 없었던 과거의 주택임대차 시장이었습니다. 민달팽이 유니온에서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주거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청년들이 주거 상담을 통해서 이야기 주는 주택 과 관련된 주거 불안의 내용들은 임대차 3법이 생긴 이후와 이전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임대인이
높은 보증금을 갑자기 요구해서 갑자기 월세를 인상하고 관리비를 인상해서 지금 당장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겠냐라는 질문이 있었다면, 임대차 3법이 생긴 이후에는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사용합니까? 라는 질문이라든가,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려고 하는데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한다고 하는데 실거주 안 하실 것 같다, 그럼 이거 어떻게 내가 대응해야 되냐? 라는 질문이라든가, 보증금과 월세를 5% 인상하고 심지어 관리비까지 인상하겠다고 하는데 사실상 임대료 인상과 다름이 없으니 이것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냐 라는 질문 드렸습니다. 굉장히 일반적으로 임대인이 세입자를 대상으로 아주 비합리적인 수준의 임대료 인상을 요구했던 시절이 너무나 길었고, 중간에 이제 만약에 내가 그 돈을 내기 어렵다, 어느 정도 수준으로 임대료 인상을 합의하고 싶다라고 얘기하면 그냥 나가라고 얘기하고 내 집인데 내가 들어가겠다라고 하면서 세입자가 점유하며 살고 있는 공간에 무단 주거 침입까지 강행하는 임대인들이 부지기수로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대응할 수 있었던 힘은 법이 만들었던 겁니다. 임대차 3법이 그 기능을 하고 있었고, 근데 그 법을 없애겠다고 하고 있으니 청년들을 위해서 청년들의 더 많은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뭐 원가주택 하겠다, 역세권 첫집 주택 하겠다라고 했던 말들 사실 다 거짓말처럼 느껴집니다. 그 집들로 청년들 주거권 보장 안 됩니다. 청년들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서 여러 가지 대출 완화라든가 주거 공약들 내세웠지만 그 정책들 위에 임대차 3법 폐지와 축소, 그리고 더 많은 투기와 개발 정책을 내세운다면 그 어떤 청년 정책도 그 위에서 주거권 보장을 같이 이루는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청년들을 위한다면서 허울 좋은 말로 속이려고 하지 마십시오. 청년들의 주거권은,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의 주거권은 청년주택 몇 동 짓는다고 보장되는 게 아닙니다. 집을 수단 삼아서 세입자들의 주거권을 뺏어가며 이익을 보려고 혈안이 된 사람들 편에선 윤석열과 인수위를 규탄합니다. 집문서가 있어야만 시민이 아닙니다. 집주인들에게만 주거권이 있는 게 아닙니다. 집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도 그 공간을 점유하며 주거 안정을 추구할 권리는 세입자에게도 있습니다. 임대차 3법 폐지가 아니라 더 강화하고 더 개선하기 위한 논의가 지금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주거 불평등을 부추기는 윤석열과 인수위는 당장 그 방향키를 돌리셔야 합니다. 네, 청년들을 위해서 청년주택 짓겠다라고 하시는데 청년주택을 짓는 것보다 임대차 3법을 더 잘 개선하고 강화하는 것이 더 많은 사람들의 주거권을 보장하고 나아가서 다음 세대가 더 안정적으로 집다운 집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접근성과 가능성을 보장하는 길임을 잊지 마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힘찬 발언 감사합니다. 소위 부동산 투자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임대차 3법을 그렇게 말합니다. 갈등을 부추기고 부동산 시장에 분쟁을 일으키는 그런 원흉이다. 그래서 없애야 한다. 이렇게 얘기들 합니다. 근데 방금 전 지수 위원장이 발언해 주셨던 것처럼 그동안에는 감히 도전하지도 못했던 나의 권리를 찾기 위해 생기는, 어쩔 수 없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그런 갈등이고 분쟁입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 사람들이 요구하고 그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일부 갈등은 조정해야 되는 것이지 그 갈등을, 권리를 주장한 사람의 권리를 뺏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은 저희 그 서울 관악구에 거주하시는 세입자분이 직접 자신의 사례에 대해서 절절하게 이야기를 해주실 것입니다. 관악구 봉천동 거주세입자 변현주님으로부터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관악구의 한 원룸에서 살고 있는 22살 변현준이라고 합니다. 사실 원룸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할 만큼 작은 방에 살고 있는데요. 아마 보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지난 대선 기간 심상정 후보가 다녀갔던 바로 그 서류상 5평짜리 반지 앞방입니다. 이 방에 전세 5천만 원을 주고 살고 있습니다. 물론 이 중 90%가 정부 지원 대출이고 그래서 매달 이자가 8만 원이 나오긴 하지만 어쨌든 보호자의 지원으로 자부담금 500만 원을 마련할 수 있었고 다 합해서 월 25만 원 정도로 살고 있으니 명백히 수많은 주거약자들보다 꽤나 나은 상황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지금 살고 있는 이 열악한 주권이 나름 괜찮은 상황이라는 것 자체도 정말 이상한 지점이지만 어쩌면 제가 굳이 여기 나와서 여러분 앞에 발언할 이유는 딱히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지점에서 세입자로서의 고충을 너무도 심하게 겪어왔고 그를 증언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지난 11월 집에 입주하던 바로 그날 장판 일부가 심하게 들떠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곧장 그를 사진 찍어서 집주인에게 알렸지만 그는 잘 모르겠다며 말을 빙빙 돌렸고 그야 어쨌든 이 부분은 집주인에게 수선 의무가 있지 않냐고 제가 말하자 버르장머리 없다며 네가 알아서 해결하라 라고 통보했습니다. 주변에 이 억울함을 알렸으나 웬만해서는 집주인에게 잘 보이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고 결국 이 문제를 혼자 알아서 해결하기로 마음먹어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가 단지 장판 문제가 아니라 누수 문제고 적어도 50만원 돈은 든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이걸 혼자 떠안을 순 없겠다고 생각했고 결국 집주인에게 빌다시피 해서 거의 읍소를 해서 해결해주겠다는 약속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도 그는 해당 문제를 업자를 불러 수선해줬고 그렇게 아늑한 나의 집을 회복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지난 1월 말 문제가 재발했습니다. 전보다 더 심하게 말입니다. 다시 한번 집주인에게 수리를 요청했으나 돌아온 말은 그러게 습기가 잘 차는 방이니 환기 자주 하라 그러지 않았냐, 나중에 4월에 봄이 되면 해결해주겠다는 답변뿐이었습니다. 이미 지난 수리를 통해서 이 문제가 습기 찬 문제 따위가 아니라 누수 문제라는 것도 확인했고 게다가 누수에 대한 수리는 4월이든 3월이든 큰 상관이 없는데도 말입니다. 거듭 다시 요청해도 돌아오는 대답은 한결같았고 그제서야 주변에 제대로 도움을 청할 생각을 했습니다. 발품을 판 끝에 알게 된 사실은 하나, 제 상황에서 수선 의무는 명백하게 집주인에게 있다는 것 하나, 그를 근거로 계약 해지를 제가 요구할 수 있다는 것 하나, 그러나 전세금 반환을 위해서는 시간과 비용이 아주 많이 소모되는 민사소송까지 각오해야 할 공산이 높다는 것. 그러나 가난하고 바쁜 저 같은 사회 초년생이 어찌 그런 민사소송을 각오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저는 다시 집주인에게 빌어서 제가 부동산 중개비까지 부담하고 다음 세입자가 나타나기까지 기다려서 방을 빼기로 약속받는 것이 제게 허용된 유일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두 달이 넘게 지나는 동안 방이 나가질 않더랍니다. 들어보니 원래 잘 안 나가는 조건의 방이었다는데 제가 부동산이 잘못 속은 모양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 누수 문제는 더더욱 심각해졌고 이제는 건강에 영향이 우려될 수준입니다. 게다가 머저나 여름이 올 텐데 반자의 곰팡이 문제와 누수 문제가 합쳐지면 무슨 참사가 날지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그래서 집주인에게 재차 정중하게 부탁드렸습니다. 방이 언제 나갈지도 모르는데 계속 이렇게 살 수는 없다. 저번에 4월에 봄이 오면 해결해 주시겠다고 했으니 수선을 해달라. 돌아온 답변은 집이 빠지고 공사하는 게 나을 것으로 판단되오니 불편하시더라도 기다려주세요 라는 말이었습니다. 그 불편을 감수하는 것이 일방적으로 세입자인 저뿐이고 집이 빠지고 공사하는 것이 낫다로 판단하는 그 사람은 집주인일 뿐인데도 그냥 저리 말씀하시더랍니다. 일단 어제 재차 해결을 촉구하는 글을 보내드려놨습니다. 그리고 이 발언문을 쓰고 있는, 그리고 이 발언문을 말하고 있는 오늘 지금까지도 그 글을 읽으시고도 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정말 이대로 해결을 거부하신다면 제게 남은 수단은 법대로 하기 뿐입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 같은 사회초년생에게 홀로 민사소송까지 끌고 간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보니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할 따름입니다. 이 사례는 결코 저만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저는 그나마 주변 지인들에게 발품을 팔아 세입자 114라는 시민단체의 자문을 구하기라도 했지 저보다 사회적 네트워크가 부족할 대다수의 사회초년생들은 아마 법대로 하면 무조건 세입자가 이긴다라는 사실조차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저처럼 그것을 알면 뭐합니까? 법대로 할 수 있는 사회적 자원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에게 주어진 유일한 선택은 집주인에게 잘 보이는 것뿐일 텐데 말입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서 국가는 대체 어디에 있었습니까?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아주 일방적인 권력관계 속에서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손해를 감수하고 참고 빌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 이 와중에 국가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저 법을 만들어두었을 뿐 실제로 임차인들이 그를 알게 되고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제대로 된 제도적 지원도 보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법에 규정된 당연한 권리가 실질적으로는 전혀 보장되지 않고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자 분명 대선 캠페인 내내 청년을 위한 나라를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들 절대 다수가 겪고 있는 문제가 이 주거의 문제일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청년들이 정말로 걱정한다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현행 제도를 보완해서 임차인, 세입자에 대한 보호를 확실히 하는 것일 텐입니다. 그런데 임대차 3법조차 후퇴시키겠다니요. 듣고서 정말로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현행 제도조차 이처럼 처참하고 개선할 지점이 많은데 현행 제도조차 후퇴시키겠다니요. 수많은 이들이 지적한 것처럼 평범한 청년을 그가 외쳐온 것이 수많은 사회적 약자를 배제하기 위한 혐오의 언수만이 아니었다면, 진짜로 평범한 청년들을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이 겪고 있는 이 주거의 문제를, 세입자의 문제를 직시해 주십시오. 임대차 3법 후퇴라는 파렴치한 정책 당장 철회하고 임차인의 권리 제대로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 방안 마련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이 세입자님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또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걸 막을 수가 없습니다. 구호로 저희 분노 다시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수인의 임대차 3법 계약 시도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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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윤수인의 세입자의 외침을 들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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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입자도 국민이다! 주거권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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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예. 윤석열, 윤수인은 세입자 권리의 임대차 3법 강화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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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입자도 국민이다! 주거권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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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10월 4일이 세계 그 주거의 날입니다. 작년 10월 그 날 즈음에서 한 단체가 설립이 됐습니다. 주택세입자법률지원센터 세입자114라는 단체인데요. 여기 같이 활동하시는 저희 주거 시민단체들 또 민변 소속의 변호사들이 무료 법률 상담을 위해서 만든 단체입니다. 이곳을 통해서 많은 세입자들이 그동안 제대로 상담도 받지 못했던 것들을 그 임대인으로부터 쫓겨나기 전에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지 이런 상담을 받고 있는데요. 그 단체의 활동가인 박도영 활동가님 모시고 발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주택세입자 법률지원센터 세입자114 상담관사 박도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서울시군의 월세가 싸고 방의 품질은 좋지 않기로 유명한 동네에 살고 있습니다. 같은 동네에 사는 저의 친구들은 요새 월세가 오를까 무섭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산꼭대기 고시촌에도 지하철이 들어온다고 해서입니다. 여기서마저 쫓겨나 멀리 멀리 이사를 가야 할까봐, 더는 서울에서 갈 수 있는 곳이 남지 않을까봐 우리 집 역세권이 되는 일을 무서워합니다. 그렇게 학교가, 직장이, 가족과 친척과 친구들이 있는 수도권을 떠나는 이야기를 합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른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세입자114에서는 주택세입자들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 상담을 제공합니다. 놀랐던 점은 작년에 나온 달랑 몇 개의 소비 기사만으로 어떻게 알았는지 상담을 요청하는 세입자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모두들 임대차 문제를 겪으며 도와줄 곳을 찾고 찾고 또 찾다가 전화를 걸었다고 말합니다. 월세 13만원의 옥탑방에 살면서 집주인과 분쟁 중인 청년의 이야기, 깡통 전세 사기를 당했다며 늦은 저녁 전화를 걸어 도와달라고 말하는 또래 청년들의 이야기를 접합니다. 그들은 모두 땀 흘려 일했고 웬만한 집주인과의 문제는 참고 또 참았으며 그렇게 불평등의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 애쓰고 있었습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주거권은 인권이고 기본권이라는데 딸랑 임대차 3법 가지고는 우리의 기본권조차 지킬 수 없었습니다. 이런 나라에서 대통령이 될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면 국민들이 최소한 집에서라도 편히 잠자고 쉬고 스스로를 돌보며 꿈꿀 수 있도록 할까를 고민해도 모자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당선인 측은 이런 당연한 고민을 온데간데 없이 아주 희한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있는 임대차 3법마저 축소 또는 폐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임대차 3법이 생겼을 때 세입자들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아십니까? 드디어 우리에게도 권리가 생겼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부족하고 미약하지만 우리에게도 아주 조금의 권리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희망을 가졌습니다. 2년마다 이사를 다녀야 했는데 이사를 4년마다 다녀도 된다고 기뻐하던 그 절박한 사람들의 마음을 당신네들이 아십니까? 윤석열 당선인에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얻어서 집이 없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얻어서 집이 없습니까? 우리가 무슨 큰 잘못을 저질러서 집이 없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일해 번 돈을 가만히 앉아 가져가는 집주인들이 정말로 우리보다 노력했고 열심히 일했고 떳떳합니까? 이것이 당신들이 말하는 공정이고 상식입니까? 정말로 이 지역도가 당신들이 바라보지 않았던 대한민국이라면 당신들에게 정치할 자격은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라도 밖으로 튀어나와 우리들의 이야기를 들으십시오. 똑같이 그 안에 콕 박혀 눈 감고 귀마할 것이라면 청와대든 용산이든 대체 무슨 차이입니까? 쓸데없이 용산으로 간다며 허공에 날린 천억 원이 조금이라도 덜 아까우시려면 나와서 우리 시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함께 고민해서 올바른 대책을 내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발언 마치겠습니다. 네. 네, 열정의 발언 감사드립니다. 임대차 3법이 통과되던 지난 그 2년 전 즈음이 그 주택가격, 전월세 가격이 엄청 많이 올랐다. 그래서 이 임대차 3법이 그 원흉이다. 그래서 폐지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은 분들이 합니다. 특히 언론에서도 많이들 하는데요. 과연 그 주장이 맞는 주장인지 사실 저희 단체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님이신 이강훈 변호사님이 그 주장들이 어떻게 틀렸는지 발언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참여연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강훈 변호사입니다. 가장 그 잘못된 그 생각 중에 하나가 그 임대차법 때문에 그 주택임대차 가격이 올랐다 이런 부분인데요. 그게 아니죠. 솔직하게 우리 말합시다. 저금리 굉장히 금리를 급하게 내렸잖아요. 0.5%까지 기준금리를 내렸어요. 그때부터 집값이 뛰었습니다. 그리고 임대차 가격도 폭등했던 거거든요. 그 전까지는 잠잠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짓말하지 맙시다. 같은 원인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그게 어떻게 임대차법 때문에 뜁니까? 전국의 아파트나 주택의 전세 가격의 변동의 계속적인 추세나 이런 것들을 보면 집값이 뛰었기 때문에 전세가 임대료가 뛴 것이지 임대차법을 개정했기 때문에 그것이 뛴 것은 절대 아니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임차인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고 있냐? 저는 충분하게 보장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지 지금 2년마다 이사해야 됐던 거를 4년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는 정도. 그것도 굉장히 소중합니다. 2년마다 이사 다니는 고통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이미 사실은 그런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전부터 대부분의 임대인들은 4년 정도는 살 수 있게 연장을 해주기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임대료를 굉장히 높게 요구를 했던 거죠. 예. 그래서 한 번에 5천만 원을 3천만 원을 올려달라, 5천만 원을 올려달라, 심지어 1억까지 올려달라, 이렇게 시세대로 올려달라고 하니 그 임대료를 어떻게 감당을 합니까? 그래서 결국 이사 다녔던 거죠. 저는 임대인이 나쁜 사람이고 임차인이 선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방식으로 사회를 운영을 하면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기자분들도 다 청년 시절 보내시면서 지금 청년들도 많이 계시고 여기에 있는 분들도 청년들 많은데 부모가
뭐 매덕씩 이렇게 임대하라고 보증금을 주고 전세를 얻어주지 않는 이상은 다 월세방 몇 천에서부터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들 그 이사 다니는 고통 여러분들도 아마 다 겪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고통 겪지 말자고 우리가 한 번이라도 기회를 주자. 갱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 그 다음에 그러면 임대를 막 올리면 살 수가 없으니까 5%까지만 상한은 두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법입니다. 벌써부터 도입됐어야 되는데 너무 늦게 도입된 것입니다. 근데 이 법에 대해서 모든 죄를 묻겠다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인수위는 임대차 3법 폐지를 하겠다 하는 부분과 함께 당장 민주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임대 등록이나 그다음 민간 임대 주택 활성화를 하겠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예를 들어 소형 아파트에 대한 임대를 다시 부활하겠다느니 그다음에 박근혜 정부에서 했던 뉴스테이를 부활하겠다느니 그런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다 물론 법 개정 사항입니다. 법 개정 사항이라서 뭐 지금 거대 야당인 민주당과 합의하지 않으면 이것도 시행을 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묻습니다. 이 정책들이 잘못됐기 때문에 결국 폐기한 거 아닌가요? 잘못돼서 폐기한 정책을 재도입하려는 이유는 뭡니까 도대체? 그 정책들이 문제가 있었던 건 지금 다주택자들에 대해서 너무 혜택이 많고 그것이 오히려 시장 불안을 야기하기 때문에 폐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정책을 다시 도입한다는 건 무슨 생각을 갖고 하는 겁니까? 저희들은 묻습니다. 지금 뭐 선거할 때는 임차인들의 집값이 폭등하고 뭐 그래가지고 정말 세입자들을 위하는 정당인 것처럼 그렇게 주장하더니 이제 와가지고는 임차인들이 지금 2년 꼴랑 지금 4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이 권리를 폐지하면서 다시 임대인들한테 다주택자들에게 혜택 부여하겠다는 게 그게 지금 새 정부가 해야 될 정책입니까? 저희들은 그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도대체 새 정부 윤석열 정부는 다주택자 정당인 겁니까? 저희들은 그걸 묻고 싶습니다. 네, 발언 감사합니다. 예, 올해 8월이 되면 주택임대차 3법 개정한 지 2년이 됩니다. 임대차 3법이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실거주를 하겠다고 하면 집주인이 쫓아내도 두말 없이 쫓겨나야 합니다. 그리고 새롭게 들어오는 입주자는 임대인이 올리는 그 가격을 그냥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5% 인상 상한제 적용받지 않습니다. 이런 미흡한 점들 때문에 올해 8월이 되면 많은 세입자들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이미 사용했으므로 길거리에 나앉을 것이다. 더 높은 가격으로 쫓겨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려 분명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단체들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회에 지금 해야 할 일은 임대차 3법 폐지 축소 이런 논의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세입자 권리를 더 보장할 것인가. 이 미완의 임대차 3법을 어떻게 더 완벽하게 더 세입자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개정할까입니다. 국회는 지금 이 임대차 3법 개정 논의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국회가 나서서 세입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도록 임대차 3법 개정 논의 조속히 이뤄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구호 외치고 기자회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임대차 3법 개혁 시도하는 윤석열 인수위를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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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 3법 개혁 시도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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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